다시 돌아온 자취요리 연구소. 지난번 오빠 너쯤에 흑역사를 씻으러 우리 자취요리 강사 이태현이 다시 돌아왔어. 오늘은 바로 전남친 토스트와 프렌치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볼 거야. 고고. 자, 그럼 바로 재료를 찾아볼까? 어? 이상하네. 왜 토스트에 쓸 재료들이 안 보일까? 어, 여기 없고. 여기 있겠지 뭐. 어, 여기에도 뭐 없는데? 이상하네. 여기다 잼 넣어놓을 줄 알았더니. 우리 기가 진이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 진이야. 혹시 토스트 재료들 어디 있니? 이리 잘 봐. 어, 여기 다 모여 있었네. 어잉? 이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고. 자, 이렇게 재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당신은 토스트를 위해 태어난 식빵, Philadelphia cream cheese, black pepper, 3등급 빵, 1등급 계란, 네, 그리고 블루베리 잼. 오늘 만들 게 전남친 토스트잖아. 네, 오늘 자부하지만 전 여친한테 연락이 오도록 만들어드릴게요. 요리 만들러 고! 모든 준비가 완료됐으니까 약불로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크림치즈를 어느 정도 발라주느냐가 중요한데, 어, 약간 오늘은 느끼한 게 땡긴다. 그럼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뭐할 차례냐? 보우벨리쌤의 차례입니다. 보우벨리쌤. 네, 이 정도. 네. 이 위에 이거는 다 완성. 이제는 프렌치 토스트 차례입니다. 계란 두 개. 노동요를 부르면서 계란을 풀어볼게. 이건 알아서 편집자님이 편집해 줄 거예요. A few minutes later. 달달한 게 땡기니까 오늘 설탕을 좀 많이 넣고 또 섞다가 소금 제가 원하는 대로. 프렌치 토스트 모양을 자르기 위해 대각선으로 이렇게 잘라주고, 여기도 식용유를 사용할게. 이번에 팡당. 자. 오, 야, 소리 좋다. 사운드가 아주 레전드입니다. 그리고 또. 자. 자, 이렇게 두 가지 토스트를 완성했는데. 온전히 계란 토스트. 온전히 계란 토스트. 계란 향기가 나는 계란 토스트. 그걸로 정정을 하고, 일단 이 문제의 계란 토스트부터 한번. 이거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맛있다. 길거리 거래 다니잖아. 그 계란빵 파는 트럭 봤지? 거기서 나오는 그런 맛이야. 그 다음에 이제 전여친. 아, 전남친 토스트. 계속 전여친이라고 그러네. 보고 있는 사람들 다시 돌아와라. 뽁가게 줄게, 맛있죠. 자, 오늘의 요리는 뭘까요? 일단 이 계란 토스트는 길거리 그맛 토스트, 이 전남친 토스트, 썸 탈 거야 토스트. 이 토스트로 썸을 타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았기 때문에 먹고서 제가 놀랐잖아. 이렇게 난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 다음번에도 더 좋은 요리로 찾아올게. 아디오스.